쟤하고는 다른 사람이랑 해. 어. 그래도 한번 해야 돼. 1248일 만에 우리가 저기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옛날에는 남대문이었는데 지금 이쪽 낯설고 생경한 곳에 같이 모였는데 마침 눈도 와주고 직장인의 출근길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은 취재분들까지 오셨습니다. 이게 취재거리가 됩니까? 회사 출근하는 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출근하다가 광창으로 갈 뻔했습니다. 여기 역 지나가지고 저 뉴스타파가 광창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창역으로 갈 뻔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상황으로 왔는데 하여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복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라고 뭐 저도 많이 울었었고 그리고 평소에 전혀 울 것 같지 않았던 선배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꼭 오늘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동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노사 문제라고 떠밀어 놓고 그리고 또 정작 그 해결 여지를 보여야 될 YTN 경영진은 그거를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 또 엉뚱한 대로 책임을 밀었고요. 그리고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선배들 세 분이라도 같은 건물에서 이제 얼굴 계속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선배. 그때 그만 3년 차였거든요. 마의 3년 차라고 하잖아요. 기자 3년쯤 되면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회의가 많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컸지만 그 해직된 선배들이 돌아오는 이 자리에 정말 서 있고 싶었어요. 선배들 돌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조금 버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난 줄 알았으면은 그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교준 선배가 그날이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세 분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 다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힘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마워.
감사합니다.